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아, 끊어집니다.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 쿠르타 선수가 나왔습니다. 센터백 치고는 약간 피지컬이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피지컬만 보면 더 뛰어난 선수들을 얼마든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네, 함께 뛰었던 선수들은 이 선수를 역대 최고의 수비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수비수로서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 발밑 기술까지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플레이를 하지도 않고요. 침착한 판단력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아서 어떤 감독이든지 좋아할 만한 선수입니다. 페드리, 여기서 뺏었습니다. 가로채갑니다. 자, 연결될까요?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던지기.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갑니다. 바르셀로나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바르셀로나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헤드리 역시 노마크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아, 수비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저런 위험 지역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열린 공간에서 확실하게 골을 만들어내는 득점력이 빛난 순간이었어요. 바르셀로나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스루패스 열려 슛. 길게 찔러주는 패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네, 볼 다시 가져옵니다. 슛.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상대의 실수로 슈팅까지 이어갔었는데요. 바르셀로나 공격이 또다시 무위에 그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주드 벨링엄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받았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자, 슛.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엘링 홀란드. 자, 다시 뺏어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공 받아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네, 잘 봤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메시. 아, 물러설 수 없겠는데요.
가로 챕니다. 뒷공간으로 찔러넣습니다. 빠르게 나가야죠. 루카쿠 때립니다. 슈팅 코스를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 또 과감하기까지 했어요. 멋진 플레이입니다. 바르셀로나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 짓진 못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반다이크 공 가로채기. 뒷공간으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아, 제쳤어요. 스루 패스. 여기서 흘러가네요. 니콜로 바렐라.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열려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이니에스타. 페드리. 몸싸움 잘 버팁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전반전은 한 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추가 골을 내주면 점수차가 더 벌어지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후반전입니다. 바르셀로나로선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운영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니콜로 바렐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엘링 홀란드.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 끊어집니다. 슛! 바르셀로나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네요. 점입 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레스타 스루 패스합니다. 베켄바우어 패스 차단합니다. 찔러주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니에스타 길게 패스. 페드리. 뒷공간을 노립니다. 메시.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스루 패스. 아, 벗어났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바르셀로나 선수 교체의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연장전에 들어가면 한 명을 더 교체할 수가 있어요. 교체 카드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페드리 찔러줍니다. 공 다시 가져옵니다. 자, 연결될까요? 뒷공간을 노리는 시도는 참 좋았는데요.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패스 빠집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 쿠르타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베켄바우어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오! 옵사이드.
隠れんじと。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베켄바워, 호드리구, 움직임을 봤는데요. 측면 공간, 던지기입니다. 리오넬 메시, 헤더! 바르셀로나, 뒤집습니다. 역전골입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헤더로 골을 기록합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루카쿠 두 골을 기록합니다. 바르셀로나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이야, 역전에 성공했어요. 팬들이 원하던 전개로 흘러가네요. 로드리 연결이 안 되는군요. 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호드리고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스루 패스 키미히 키미히 공간으로 패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자, 역습인데요. 뒷공간으로. 자, 이건 있어요. 슛. 아, 좋은 스루 패스에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중단된 시간이 있었거든요. 선수들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슛! 바르셀로나 추가점을 올립니다. 루카쿠 여기서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활약을 선보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